빨래야 돼. 어이가 없네. 아예 단톡방에 여기 적적한데 올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호빈 형이랑 태영이 형이 와줘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빨래만 하는 것 같아요. 흰 빨래, 검은 빨래, 아주 그냥 이런 사람, 이런 아이돌은 처음이죠? 라이브 하면서 아우 진짜 그래도 빨래를 하면 행복해진다니까. 미안합니다. 그냥 라이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기 전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안 그래도 빨래 때문에 이거 정신없는데. 와 오늘 진짜 빨래 몰아서 진짜 아니 몰아서가 아니라 칼각 보여요? 나 이거 빨래만 하고 갈 거예요. 졸려요. 우리 켈빈에서 이렇게 속옷이랑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입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오늘 빨래를 그냥 다 돌렸어. 흰 빨래, 검은 빨래 다 돌려버렸어. 그래서 아직도 아 근데 건조기에 넣을 속옷을 하나 놓쳤어. 아 그래서 지금 건조기에 속옷 하나만 들어가 있어. 난 빨래 요정이니까. 나는 빨래를 좋아하니까 양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 말아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. 하필 건조기가 딱 다 된 시점에서 형들이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거 미루면 끝도 없어서 지금 해야 돼. 졸려. 하지만 해야지 어쩌겠어.
양말도 이렇게 깔끔하게. 왜요? 엄청 깔끔하죠. 어두워서 안 보여. 어이 현타가 어디 갑자기? 이런 모습까지 볼 필요 없거든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이런 모습까지 볼 필요 없어. 내가 이걸 왜 보여주고 있을까? 발가락 양말이 짝 맞추기가 어려워.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. 이해다. 빨래 끝났다. 끝.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야식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. 없었는데 태영이 형이 야식을 시켜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. 떡볶이 그래도 먹었잖아요. 아 미치겠다.
아무튼 저 이제 그 이거 음식물도 처리해야 되고 가볼게요. 안녕. 좀 이따 봐요. 아, 떡볶이. 너무 맛있었어, 근데. 아, 속상하네. 아. 아,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. 아, 참. 아, 진짜. 너무 맛있게 먹긴 했어. 아무튼 저 갈게요. 안녕. 수고. 아유, 아유. 아,